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컨텐츠인데요, 호핑쿠킨 가루쿡 리뷰를 해달라고. 호핑쿠킨이 미니어처 요리예요.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야기자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먹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요리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도넛츠, 햄버거, 도시락, 초밥 세트, 잠깐만 아이, 라면까지 다섯 가지의 호핑쿠킨 가루쿡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오늘의 첫 번째 호핑쿠킨 가루쿡, 따단, 라면 호핑쿠킨 가루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도 들어있고 뭐 포크도 들어있고 막 이것저것 들어있어요. 플라스틱 트레이를 자르는데 요것도 다 활용이 될 거라는 거. 요게 라면 그릇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찰흙같이 생긴 거, 점토같이 생긴 거, 요게 마이쮸 같은 식감의 젤리 같은 거예요. 뭉쳐 요렇게 해서 동글동글도 뭉쳐갖고 저기 점선 안에다가 사이즈 맞게 딱 맞춰놔요, 두 개. 그런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핍니다.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만두피예요. 네, 만두피로 활용이 될 거고, 여기다가 그 만두피를 위에다 올려놓고 꾹꾹꾹꾹꾹꾹꾹꾹꾹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저게 가루인데 만두 소예요. 그래갖고 만두콩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짜자잔, 만두가 완성이 됩니다.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니어처의 세계. 그 다음에 라면 그릇에다가 스프를 또 풀어요. 그런 다음에 쉬쉬 저으면은 라면 스프 국물, 그 때깔 돈코츠 라면, 또 물을 붓고 뭐 또 가루를 뿌리는데 노란색이야. 이게 뭘까요? 이게 짤주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아,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구멍을 똥 뚫어줘요. 쭈쭈쭈쭈쭈쭈쭈쭈 하면은 요게 면이야 이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이 완성이 돼. 너무 신기해. 요 완두콩 같이 생긴 거를 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은 뭐냐, 어묵. 아까 그 노란 거 그 면 만들다 남은 걸로 또 묻혀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루토 그거 생겨요. 이번에는 계란 틀인데, 딱 하면은 계란 후라이 해놓은 것처럼 짜자잔 하고 계란 후라이가 완성. 그런 다음에 올려놔서 장식 딱 해놓고 완두콩 같은 거 뿌려주고 딱 그러면은 빰! 이렇게 멋진 라면 1인분이 완성이 됩니다. 와! 라면 등장! 이게 라면이고 요게 만두 두 개거든요? 이 가루쿡 만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굉장히 달달한 향이 나거든요? 일단 한입 베어 물어볼게요.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새콤달콤한 풍성껌 맛인데 녹아서 사라지는. 그냥 만두 맛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의 라면입니다. 라면. 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발이 있어요. 와, 면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디테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라면이야. 미니어처 음식인데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 국물부터 한번 맛을 봐야죠. 여샤, 우리 가에다마 오마키다, 간바래요. 그 불량식품 그 젤리를 액체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맛이에요. 간바래요. 라면은 무슨 씨. 아유, 지금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지금 뭔가 밥이 되는 걸 먹고 싶은 상황에서 이거를 먹어버리니까 맛이 너무 달달한 느낌이다. 뭔가 조금 매콤하고 얼큰하고 뭐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지금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따단, 초밥 세트입니다. 요것도 구성품이 아까 그 라면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 가루들 들어있고, 스포이드 물 빨아올리는 거, 그리고 까만색 찰흙 같이 생긴 거, 요거는 포장지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자릅니다. 그러면은 그릇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물을 붓고 이제 1번 저기 보이는 데다가 물을 집어넣어줘요. 밥을 만들 물인데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지금부터 가루랑 같이. 그래갖고 하얀색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숟가락으로 섞어요. 막 섞으면은 저게 이제 쌀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을 붓는 거는 계란틀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섞으면은 계란말이가 돼요. 이제 계란말이. 그 다음에는 옆에 거는 이제 참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참치는 무슨 색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빨간빛이죠, 빨간빛. 좀 약간 선홍빛이라 그래야 돼요. 분홍빛.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거는 이제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어 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섞어요. 섞은 다음에 스포이드로 빨아 올린 다음에 한 방울씩 똑똑 떨겨요. 이렇게 연어 알이 돼요. 들어가는 순간 굳어.
와우! 요걸로 초밥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길게 만드는 초밥이 있고 동그랗게 만드는 초밥이 있어요. 요거 참치예요, 보세요. 이거 대박이에요, 참치. 와, 결까지 있어. 밥 위에다 올려주면은 초밥. 와우, 계란말이 초밥 밥 위에다 올려줘요. 그러면은 계란초밥이 됩니다. 그리고 요 까만색 찰흙이 고기 사이즈에다가 점선에다가 또 맞춰서 펼쳐주는 거예요. 동그란 거에다 둘러. 그러면은 그 김말이 스시, 그 다음에 연어알을 그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대박이에요, 이 디테일 봐요. 연어알 봐봐, 완전 탱글탱글하죠. 참치를 막 으깨줘요. 으깨주고 밥 위에다가 또 올려주고, 그리고 계란도 또 으깨줍니다. 또 올립니다. 그 위에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연어알, 연어알 위에다 장식 딱 해주면은 요거는 어떤 초밥이냐? 나도 몰라요. 이거 이름이 뭐래 이거. 또 물을 뿌려요. 네, 1번째에다가 또 물을 뿌리고, 요번에는 뭘 만드느냐, 초밥에는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간장. 똑! 똑! 아, 디테일 봐. 그러면은 요렇게 초밥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아주 아주 신비롭고 놀랍고 재밌고 즐거운 미니어처의 세계. 이쁘죠? 미니어처로 해서 만든 거예요. 과연 이 초밥 참치 맛과 계란 맛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기분 니들이 알아? 일단 참치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백설기 떡 먹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냄새는 풍성권 냄새. 아, 애기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어른이 먹기에는 아우 노맛. 자, 요거 참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그냥 풍성권 맛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옛날에 팔았던 흐물흐물한 젤리들 딱 그 맛이에요. 백설기에다가 곤약 젤리 위에다 뿌려서 먹는 기분. 아, 네, 초밥 세트 이렇게 한 접시 뚝딱 비워냈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불량식품 맛만 났습니다. 다음 요리부터는 다르기를 희망하면서 고노방구미와 JJ 스폰사노 데키오데오 크리스마스 세 번째 요리! 따란! 도시락 세트! 따단! 도시락 세트도 똑같아요. 얘가 계량컵이에요. 이제 브로콜리 스프거든요? 다마고야키, 계란말이. 자,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틀에다가 부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나 물 넣어주고 이렇게 휘휘 저어줍니다. 하얀색 가루에다가 물을 한 컵, 두 컵 섞어줍니다. 아까 초밥 만들 때 보셨잖아요, 밥이에요. 요것도 초밥 만들 때랑 똑같아요. 쪼물쪼물해서 두 등분으로 나눠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점선 위에다 올려주고, 저게 팬더 이제 눈, 코, 입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둔 거를 꾹 눌러주면은 눈, 코, 입이 찍혀요. 이렇게 팬더가 됐어. 다크서클 생겼어. 삼각김밥에다가 또 눌러주면 이제 삼각김밥의 김을 이제 표현해놓은 거죠. 이제 팬더 뭐 만들어야 돼요? 귀. 저거 동그란 거 귀예요. 까맣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나중에 합체를 시켜줄 거예요. 또 물을 붓고 이번에는 스파게티 면을 만들 거예요. 쉐키쉐키 또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주고 열심히 섞었어요. 저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카메라 막 신경 쓰면서 하니까. 싹싹 긁어서 짤주머니에 넣어주고, 자, 가라아케? 가라아케? 그 뭐야, 동그랑땡 같은 거, 그거를 만들었는데 좀 너무 질게 됐어요. 망했대. 그 다음에 이제 계란말이, 진짜로 그 계란 틀에 있는 거를 포크로 말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면은 계란말이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도시락의 모양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죠? 자, 요게 뭐냐? 브로콜리! 이게 비엔나 소세지, 눈, 코, 입 있어요, 문어 나름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완성이냐? 아니죠. 스파게티가 남았죠, 아까 짤주머니에 넣었던 거. 요렇게 쭉 뿌려주면은 일본식 도시락 세트가 미니어처로 완성이 되었다! 어때요? 예, 네, 신기하죠? 야, 비주얼 이거 미쳤다 이거. 그래서 요거부터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풍선껌 맛 백설기! 아, 진짜 풍선껌. 이제 팬더 머리부터 한번 먹을게요, 머리부터. 자, 브로콜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놓고 구경. 우리 엄마가 껌 그 삼키지 말라 그랬는데 삼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물탄 젤리라서 다 비슷할 거거든요? 자,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걸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우. 브로콜리는 사과 맛, 계란은 레몬 맛. 색깔 따라가는 것 같아요. 빨간색은 무슨 맛일까요? 딸기 맛 비엔나 소세지. 요거 가라아게, 가라아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도 괜찮네? 오렌지 같기도 하고 레몬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새콤한 과일. 아,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스파게티. 면이 제일 입안에서 기분 나쁘게 부서져. 자 오늘의 네 번째 음식은 따단, 이제 조금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봅시다. 도넛입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역시나 안에 패키징이 되어 있고 다 잘라서 활용이 되고 버릴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저기 계량컵 3컵 넣었어요. 노란색 가루가 있는데 도넛이 반죽이에요. 진짜 냄새가 달달한 향이 올라와요. 도넛처럼 쉐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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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향이 나는 밀가루를 반죽하다 말고 집어먹은 느낌. 틀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잖아요. 크기만 작을 뿐이지 진짜 도넛처럼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모양이 진짜 촉감도 폭신폭신하고 표현도 잘 해놨어요. 일반적인 도넛의 색깔 저 노란색을 했으면은 이제 조금 초코도넛 비슷한 색깔도 해줘야죠. 코코아 냄새가 납니다. 대단하죠 저거 진짜. 저것도 쪼물쪼물해서 반죽을 합니다. 또 틀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틀을 쏙쏙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냐. 요 반죽으로 지금부터 곰탱이를 한 마리 만들어줄 거예요. 귀입니다. 이제 물을 부어주고선 계속 섞으면은 묽어지면서 저렇게 진해져요. 그리고 초코 냄새가 나. 그리고 이거는 딸기 크림 시럽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뭐 안 봐도 바닐라겠죠. 바닐라 뷔페 가면은 있는 삼색 아이스크림 세트처럼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딸기 크림 바닐라 크림 발라주고 짤주머니를 또 활용을 해서 지금부터 곰탱이한테 눈, 코, 입을 부여해 줄 거예요. 물터치도 좀 해주고 분홍색으로 눈, 코, 입을 그려주는 겁니다. 아 오랜만에 저런 뭔가 미술시간 온 것 같은. 자 저렇게 해서 초코 크림도 발라주고 위에 스프링클. 디테일 봐요. 애기들이 만들어서 먹는 건데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쿠키 부숴놓은 것처럼 그런 것도 올려주고 따라란 이렇게 도넛 세트도 완성! 크으, 진짜 잘 만들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아까 요리들은 라면의 느낌, 초밥의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모양새만 그럴 뿐이지. 근데 얘는 진짜 딸기 크림, 초코 크림 맛을 봤는데 괜찮았거든요. 진짜로 도넛 느낌이 날런지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크림을 얹은 요 초코 도넛부터. 어, 냄새는 진짜 코코아 향의 딸기 크림 향. 맛, 향 그런 거는 진짜로 초코고 진짜로 딸기예요. 근데 식감이 백설기다. 아 도넛이 아니다. 자 요번에는 곰탱이 한번 잡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게. 코코아 맛이 나는 백설기. 가루 뿌려놓은 거 똑같은 맛. 아 얘는 왠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발 맛있어라. 아 제발 맛있어라. 오 여태까지 1등 맛있다. 되게 이쁘긴 한데 그쵸? 귀여워서 내가 좀 힘들게 만든 거라 좀 먹기가 좀 양설해지진 않아요. 바닐라 맛 백설기. 좋은 맛. 어, 도에먹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쯤은 맛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음식 따단 햄버거 세트입니다. 자 햄버거 세트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컵 그리고 칼도 들어있어요. 요거는 비닐을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콜라컵에다가 이렇게 둘러줘요. 뭔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있는 콜라컵 같이 됐죠 조그맣게. 그리고 저거는 접어가지고 그 감자튀김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디테일 괜찮았어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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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넣고 또 계량해가지고 두 컵 집어넣고. 저게 뭐냐면은 감자맛 가루거든요. 향이 진짜 감자향이 올라와. 진짜 감자냄새. 어 진짜 감자냄새 나고 놀랬잖아. 이걸 또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지글지글 소리 나면서 감자 가루가 익어요. 칼 아까 들어있잖아요 그걸로 써는 거예요.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면서 썰려. 이러면은 감자튀김이에요. 또 계량해서 물을 집어넣고 고기입니다. 패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된장같이 생겨서 그렇지 진짜 고기 냄새예요. 진짜 고기 다 줘놓은 거 같이. 이번에는 빵입니다. 빵. 자 저렇게 트레이에다가 넣어주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그래서 꺼냈어요. 빵이 부풀었어요. 고기. 저거는 치즈예요. 이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치즈. 점선에 맞춰가지고 네모나게 펴줘요. 그 다음에 칼로 한번 썰어주면은 치즈 두 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저걸 썰어가지고 저거 사이에다가 패티 넣고 치즈 넣고 하는 거예요. 또 물을 넣고 이번에는 케찹. 케찹을 만들 겁니다. 아 저거 진짜 근데 섞으면은 케찹이에요. 패티 올려놓고 치즈 올려놓고 어 케찹 올리고 따란 햄버거가 완성입니다. 미니어처 햄버거. 콜라 가루가 있는데 요걸 붓잖아요. 탄산이 생겨. 소리 들어보세요. 탄산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햄버거 세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준 보송아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준비한 데는 이유
보송아.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준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음식다운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막 잠깐만요. 우리 버비 꼬이 먹을까요? 꼬이 먹어요? 야채가 없을 뿐 햄버거 세트입니다, 여러분. 감자튀김부터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첩이 살짝 말랐다. 이거 오래돼가지고 케첩 젤리 해가지고. 제일 맛있어. 가루국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늘 먹어본 것 중에. 햄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디테일이 미쳤었거든요. 빵에서는 진짜 빵 굽는 냄새 났고, 다 그 냄새가 났으니까 맛있어야지. 자, 먹어볼게요. 햄버거 맛 나요, 여러분. 햄버거 맛 나. 진짜 고기만 나고 치즈만 나는데, 야채가 안 들어가면 치즈버거 느낌인데, 치즈버거. 햄버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콜라 먹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맛이 아니고 콜라 맛 젤리 맛! 아니 그러니까 콜라 맛이 아니고 콜라 맛 젤리 맛! 콜라 맛이 아니고 콜라 젤리... 아... 어떻게 설명을 하지? 콜라 젤리를... 아...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포핑 쿠킨 가루쿡! 일단 개인적으로 소감을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햄버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는 데서만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서 이제 나눠서 드신다면은 맛없어도 뭐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니까. 아무튼 저는 햄버거를 추천하고 다른 것들은 맛없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